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상터입니다. 오늘 뉴스상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가수 임영웅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가운 소식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25일 임영웅의 콘서트 실황영화죠. I am Hero The Final 영화의 자막 싱어롱 상영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열기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보고 싶다, 그리고 못 보신 분들은 나도 한 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기가 있어서 I am Hero The Final의 영화의 자막 싱어롱 상영회를요 다시 한번 한다는 소식이에요. 지난 25일은 전국 11개 도시의 11개 CGV 영화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10개 CGV 영화관에서 합니다. 10개 도시의 10개 CGV 영화관에서 하는데, 그 중에서 두 군데의 CGV 영화관은 중복회사고요. 나머지는 다른 도시에 가서 하는 거예요. 다른 도시의 영웅시대 회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앙콜 자막 싱어롱 상영회를 한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임영웅의 영화 I am Hero The Final 4월 중에 싱어롱 상영회를 다시 한번 한다 라는 이런 제목이 있는데요. 10개 CGV 영화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4월 1일에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4월 1일이고요. CGV 영화관의 대구 현대에서 합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 탄방에서 합니다. 그리고 부천 CGV에서 합니다. 그리고 송파에서 하고요. 영등포하고 왕십리 CGV 같은 경우는요, 영시봉 상영회를 두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앙콜까지. 이번에도 싱어롱 상영회를 두 번째 한다. 이 두 군데 CGV 영화관에서만 두 번째 하고요. 나머지는 울산 삼산에서 합니다. 의정부 CGV에서도 합니다. 중계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창원 더 시티 CGV 영화관에서 I am Hero The Final 자막 싱어롱 상영회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요.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 전해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극장가를 사로잡은 임영웅이 이번에는 트로픽도 휩쓸었다. 트롯스타 투표 웹서비스죠. 트로픽이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뭐 매주 나오는 뉴스예요. 이번 주 같은 경우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위클리 투표 결과 또 1등을 한 거예요. 92만 3630포인트를 얻어서 또다시 1위를 함에 따라서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임영웅이 이번에는 트로픽도 휩쓸었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멜론 일간 차트에 1086일 연속 진입 역대 탑3가 됐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멜론 차트가 국내 최고의 이 사이트지 않습니까? 음악 사이트인데, 여기에 차트 진입을 하는데 연희 가수 같은 경우는요 한 번만 진입해도 대단한데,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 이 노래가요 1086일 연속 차트 진입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서 탑3라는 그런 뜻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노래가요 이렇게 연속 진입, 멜론 일간 차트에 1086일 동안 진입함에 따라서 역대 3위가 됐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봄날이 2232일이에요. 1위에요, 1위. 그리고 2위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1825일. 그리고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이게 공동 3위에요. 1086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나만 믿어요는 지속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동 3위에서 그냥 3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1년이요 365일이기 때문에 3년이 얼마냐면요, 며칠이냐면 1095일이에요. 근 3년 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나만 믿어요는 멜론 차트에 진입을 했다는 대단한 소식입니다. 자, 이런 소식도 있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멜론 일간 차트에 이제 나만 믿어요가요 이렇게 1086일 연속 이렇게 차트 진입했다는 반가운 소식, 역대 탑3라는 소식과 함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미어로 더 파이널의 이 콘서트 실황 영화가 다시 한번 자막 싱어롱 상영회를 10개 도시 10개 CGV 영화관에서 한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한 열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명웅은 최근에 일체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방송 활동을 하지 않고 정규 2집을 준비하는데 집중적으로 몰두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 당연하죠. 우리 팬들을 위해서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내서 선물을 하겠다는 그 열정 때문에 가능하면이 아니고 전혀 방송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예능에도 나가지 않고 오직 콘서트 다시 정규 앨범 준비에 몰두를 하고 있고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두 번째 콘서트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그 결과의 신곡은 어떤 모습일지 하는 부분도 영웅시대 여러분들에게는 설레이면서 기다리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세 가수 임영웅 씨와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